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카타콤 기도회가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앞에 나온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2021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엘세는 태동일에 처음으로 온라인 라이브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비롯해 전 교회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엘세를 통해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카톡 공지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특별히 각 가정의 헤드십으로 세움을 받은 가장들께서는 우리 가족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번 엘세 때는 전원 참석한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주에 또는 타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셔서 온 가족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어 시작되는 엘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었음이라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계속해서 유월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킬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의 1월에 드리는 명절입니다. 가장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식으로 뭐 추석을 지킨다든지 또 설날을 지키는 우리의 이런 민족적인 명절을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명절이 우리와 같이 이런 민족적인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이 미국 땅이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명절은 단순히 그냥 가을에 농사짓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아주 감격적인 날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민족적인 절기를 지나서 뛰어넘어서 그 의미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 죄악에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려서 지금의 자신들이 있게 한 역사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남쪽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발꾼까지 동원해가지고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어디까지 전하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히스기야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제3년에 등극을 하고 계속해서 통치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북쪽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영접하여 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지요. 유월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명절을 비로소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킨다. 아마 우리에게서도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지났고 곧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단순히 연말의 분위기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왕중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창조주,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UCC로 통해서 또 성탄절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냥 연말 분위기로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신 그 명절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번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을 꼭 좀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모여서 식사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성탄절 예배에도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 메시아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마치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가슴에 담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명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잃어버렸던 명절,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며 셀리브레이트하며
기뻐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명절을 잃어버렸던 저희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명절도 잃어버렸던 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명절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로 이 유월절 행사에 초대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연말의 행사로만 기억됐던 이 성탄절에 하나님 더욱더 깊이 있는 의미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감사하며 축하하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명절을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명절을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지키면서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학업을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 또한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